여기는 1톤 짜리 사양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호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할 당시에 밑에 사양수가 많이 떨어졌죠. 이게 보면 트랙터 궤도에 이렇게 색깔이 진한 곳이 사양수가 떨어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말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말벌이 안 왔겠지만 이 사양수 냄새로 인해서 여기에 말벌이 자주 오는 겁니다. 자주 오는 거 확인했으면 뭘 한다? 그 다음엔 소형 포획기를 딱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밖에서 빨아먹고 빨아먹고 싹 빨아먹고 가면 자 여기는 동양적 꿀벌도 오고 그 다음에 땅벌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벌들이 와서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빨아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 나머지 곤충들도 와서 빨아먹고 그러고 나면 이 소형 말벌 포획기 안에 들어있는 사양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은 양의 말벌이 안에 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살아 있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현재 살아 있는 것만 네 마리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현재 셀수 있는 것만 13마리. 그 얘기는 애초부터 포획기를 그냥 갖다 놓고 말벌을 잡겠다.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 포획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양수가 나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많은 양들의 벌들이 이 사양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미끼가 되는 거죠. 이 바닥에 떨어진 사양수가 미끼가 되듯이 여러분이 말벌 포획기를 설치했을 때는 그 주위에 미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돌아가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걸 자기 집에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 뒤에 사양수가 다 마르고 나면 얘네들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말벌 포획기 안에 사양수 냄새가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계속 옵니다.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리를 인식한 자들은 요 포획기 안에 잡히는 거죠. 무조건적인 말벌 포획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뭐할 겁니까? 말벌 포획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말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냄새에 끌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설치를 해야 다량의 말벌을 잡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말벌 포획기 설치해놨다고 말벌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많은 양의 말벌이 지금 썩어가고 있죠. 그리고 맨 아래부터 죽었던 말벌 썩은 것과 차츰차츰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맨 상단에 있는 것들은 아직 썩지 않은, 이제 썩어가고 있는 말벌들이고 안에는 굉장히 많은 땅벌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바닥에 보면 지금 땅벌이 사양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이 자리에 인식을 하게끔 해준다. 즉 다시 말해서 동양종 꿀벌이나 또는 땅벌, 서양종 꿀벌이 이 사양수통을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말벌들이 이 벌들을 쫓아와서 이 자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판매용 말벌 포획기는 작은 소형 말벌들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6mm망을 위에 하나 더 씌워줍니다. 더 씌워주면 격자 문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격자 문양이 엇박자가 나죠. 엇박자가 나면 소형 말벌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말벌이, 장수 말벌이 인식한 자리다 보니까 한동안 장수 말벌이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장수 말벌도 둘, 넷, 여섯, 일곱. 현재 살아있는 거 7, 8, 9마리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장수 말벌만. 죽은 거 빼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말벌 포획기가 아무리 좋아 봐야 말벌이 들어오지 않죠. 요 말벌 포획기는 실패입니다, 실패.
이유는 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도 이제 말볼 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는 밑에 사향수 먹는 걸못 먹게 해놨더니 말볼 수가 줄다가 지금 그걸 치웠습니다. 치우니까 지금 말벌이 늘어나고 있고. 자, 이것도 보면 하단에 말벌이 먹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벌들이 이 자리를 인식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만든 말벌 포획기 보시면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주황색이 바닥이고, 그다음 위에 선이 잘리진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건 15cm, 15cm 정도의 높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말벌 포획기입니다. 뭐 약간의 뭐 1, 2cm 차이는 있겠지만, 야도 10cm 이상의 말벌 포획기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상단에 보면 말벌이 다 쌓여 있죠. 그럼 엄청난 말벌이 이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벌들이 이 통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동양종 꿀벌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땅벌, 요놈처럼 땅벌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양의 땅벌이나 동양종 꿀벌, 서양종 꿀벌이 여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여기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 부분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향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사향수를 넣고 많은 종류의 벌들이나 벌레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 말벌도 자연스럽게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자리에 가장 좋은 점은 지금 현장 이 봉장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탁 트인 자리라는 겁니다. 그한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